미처 여자는 어? 새벽이한테 지가 새벽에 친모라고 밝히지도 못할 거면서 20년 만에 왜 돌아왔대? 실례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아, 놀래다마다! 세상에 폭탄도 그런 폭탄이 어딨어? 가족분들한테 뭐라고 감사의 말과 사죄의 말을 드려야 할지. 우리 수진이가 언니 같은 양엄마 만나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요. 정말 정우 역시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아까 새벽이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불고 하던 사람 맞아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자, 그나저나 어디 무슨 사연인지 드러나 봅시다. 새벽에 친부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도 거짓부렁이요? 아니요. 수진이 나트네 애 사고로 죽은 거 맞아요.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요? 남편 죽으면 다 새끼 버린답니까? 여보.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요. 가난한 미대생이었던 저나 수진이 친부 덜컹 철없이 애부터 낳았는데 남편은 그만 사고로 죽고 유명한 화가가 꿈이었던 제 꿈은 다 날아갔고 수진이만 보면 막 화가 났어요. 일가 친척도 없어서 애를 어디 맡기고 일을 다닐 수도 없고 수진은 배고파서 밤낮을 울기만 하고 만사가 다 귀찮고 화만 났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남편이라면 그럼 재혼했단 말입니까? 네. 근데 남편은 제가 이미 결혼도 했고 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출생신고도 혼인신고도 아무것도 안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혼하는데 어린 딸이 걸림돌이 됐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벽이를 바닷가에 데려가서 버려버렸다. 들을수록 정말 더 기가 차네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게 핑계가 됩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래놓고 엄마랍시고 새벽이가 보고 싶었다고요? 왜요? 이제 와서 왜요? 엄마니까요. 무정한 엄마래도 엄마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자 우리 수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으니까요. 너무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1989년 우리 수진이 버렸던 그 시간으로 돌리고 싶었으니까요. 저 우리 수진이 보려고 나타났지만 수진이가 내가 절 버린 걸 다 알아버렸으니 우리 수진이 앞에선 비밀 좀 지켜주세요. 부탁해요. 왜요? 버릴 때는 언제고? 새벽이한테 미움받을까봐 겁나서 그렇게? 대풍아. 아줌마. 아줌마 때문에 우리 새벽이 그동안 얼마나 서럽게 컸었는 줄 알아요? 아줌마 미국서 호의호식하면서 재혼해서 살 때 우리 새벽이 어떻게 살았게요? 근데 이제 와서 미움받기 싫으니까 우리 옷 입다다 달라? 아니요. 새벽이도 알아야죠. 제 뿌리가 누군지 알아야죠. 대풍아 그만두지 못해? 아니면 언제까지 새벽이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친절을 가장해 우리 새벽이 또 속일 건데요. 그럼 우리 새벽이는 눈앞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당하고 있어야 돼요? 나 말할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말할 거라고요. 야 대풍아. 내가 갔다 올게. 아이 저거.
어? 여기 좀 봐요, 새벽 씨. 친어머니 친구분 기사 떴네. 네? 아, 정미옥 여류화가 이분 유명하신 분이구나. 팬미팅 기사 떴네요. 저, 세혁 씨, 정말 친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분 만나서 내가 물어볼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나한테 더 이상 의미 없는 분들이니까. 태풍 오빠, 웬일이에요? 너 지금 나올 수 있어? 나 지금 집 앞이야. 호세 떼놓고 너 혼자. 네? 얼른. 태풍아! 엄마! 안 돼. 나도 정미옥 그 여자 못마땅하지만 새벽이 생각해야지. 새벽이가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 새벽이 당사자예요. 판단은 새벽이가 하는 거라고요. 걔도 알 건 알아야죠. 그래도 안 돼. 지금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해. 엄마까지 왜... 근데 나한테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가 글쎄 니네 그 홈쇼핑에 산들바닥 기어이 협찬하겠다고 그걸 꼭 굳이 지금 말하겠다고 해서 말리느라고. 왜? 아니 아직 사돈댁이랑 의논도 다 안 됐는데 아, 네 오빠 괜히 의욕만 넘쳐갖고 이런다. 그래 저 아, 오빠 원래 성격이 좀 급하잖냐. 그 내일 당장 올라와서랑 협찬하는 거 그 회의할 수 있게 준비 좀 해달라고. 예. 시어른들 보시겠다. 얼른 들어가라. 밤늦게 불러냈다고 뭐라 하시겠다. 그럼 들어갈게요. 오빠 그 얘기는 내일 다시 해요. 조심히 가세요. 그래. 몰라요. 언제까지 비밀 지켜줄 것 같아요? 하여간에 성질머리 하나 급한 녀석이야. 그건 뭐 좋은 소식이라고 쫓아나가 쫓아나가길. 왜 이렇게 안 와요? 태풍이 벌써 수진이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내가 가서 아니요. 오네. 어떻게 된 거야 너? 너 수진이한테 다 말한 거야? 너 내가 엄마라고 다 얘기했어? 안 했어요. 엄마 자격이 있어요. 엄마라고 말을 해주던가 할 거 아니에요. 목구역까지 튀어나오는 거 간신히 삼켰다고요. 다들 아무간에 새벽이한테 모른 척해요. 친부모가 자기 버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애예요. 그래,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때를 봐서 해. 어머니 아셨죠? 알고 있? 태풍이 너도. 나는 걱정 마라. 내 입은 이거 아주 돌쩔고 그냥 쌍으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겁잖아. 내가 그냥 봉시리한테도 절대 입 안 열 거야.